오늘은 어디 가는 거야? 오늘은 귀천면에 엄마가 비술이라고 알아 너? 아니? 야간문. 야간문은 알지. 야간문은 왜 연예인들이 맨날 뭐 정력에 좋다 그래서 술 같은 거 막 TV에 나오고 그랬거든. 야간문. 어, 술? 정력에 좋대. 그래서 야간문이라는 게 뭔지 그때 처음 알은 건데 내가 그걸 찾아봤거든. 발견했잖아. 들판에서? 들판에 그게 있어? 있는데 많지는 않거든. 어. 근데 그게 야간문이야. 그래? 자세히 보니까 똑같이 생겼어. 내가 알아본 거랑. 그래서 지금 가는 거야. 오늘 하늘 미쳤어. 와, 눈이 부셔. 눈이 눈을 뗄 수가 없네. 오늘 은백이네. 은백. 날씨 미쳤다, 엄마. 완전 미쳤어. 와, 진짜 끝내준다, 야. 이제 진짜 가을 같다. 이게 가을 하늘인가 봐. 계속 비 와서 사실 시원했는데, 그지? 그니까. 이거는 가시왕초 씨앗이고, 이거는 망고도 되죠. 조금 있으면 이거 다 씨앗 받으러 와야 돼. 아니, 하늘 색깔이 파워에이드 색이야, 지금. 이거 먹는 거래. 이게 그 뭐 돌콩인지 그런 거. 야간문이나 찾으셔. 어? 야간문 찾으러 온 거지? 참! 짱군데? 야간문? 이게 야간문인데. 좀 야, 내려와. 야간문 맞아? 응. 이게 야간문이야. 확실해. 엄마 들나물 눈썰미가 있거든. 아우, 세상에. 막. 딴 게 엉겨 붙어가지고 이거 봐. 엄청 커. 응. 그러니까 이거 뭐 좀만 말려도 되겠지? 이 밑에는 쑥이야. 이거는 쑥이고 얘는 야간문이야. 틀려. 야간문, 이게 야간문이고, 이게. 얘는 쑥이야. 틀려. 이거 봐. 여기 다 뜯었어, 이제. 이게 다야. 이게 다야? 응. 얼마나야? 봐봐, 들어봐. 이거. 이게 다야. 야간문. 가볼까? 어디 또 있을 것 같아. 찾아보자. 딴 데도. 야, 이거 여기 백이 안 들어가. 엄마 끄신 것 같아. 가야겠어. 그러게. 없네. 야간문 되게 귀한 건가 봐. 엄마 다니면서 정말 본 적 없거든? 그래, 야간문. 여기서 딱 보니까 생김새가 쑥하고는 틀리더라고. 보니까 야간문이야, 그게. 아, 비수리. 비수리. 이 비수리가 야간문이 뭐 남자들 정력에 좋다고 해가지고 막 인기가 있고 그랬는데 사실은 여자들 그 서액순환에 되게 좋대. 그래서 얘를 이렇게 꽃필 때 채취해가지고 이걸 말려서 물을 끓여 먹는데 연하게 끓여서 하루에 서너 잔씩 먹는데 그냥 보린물처럼 끓여서 먹으면 되는 거야. 혈액순환에 완전 끝내주게 좋고. 그래? 그래서 남자보다 여자들이 먹어야 된다더라고. 그리고 사실 남자들 뭐 발기부전에도 좋다고 하고 그 성 기능이 좋아지긴 하나 봐. 근데 엄마는 혈액순환을 위해 먹을래. 그래, 혈액순환 좋지. 근데 이거 백에 안 들어가. 여러분, 이거 비술이 이거 들판 나가시면 찾으실 수 있으실까요? 이렇게 생겼거든요. 저도 유튜브에서 계속 보다가 들판 나가니까 보이더라고요. 눈썰미가 보였어요. 이거 깨끗이 씻어서 그냥 건조만 하면 되거든요. 해볼게요. 이게 지금 너무 커가지고 좀 잘라야 될 것 같아요.
건조기에 빗소리를 넣으려면 좀 잘라야 될 것 같아요. 아예 나중에 물 끓일 건데 저는 술을 안 담글 거예요. 술은 먹을 사람이 없어요, 저희는. 그래서 그냥 말렸다가 물을 끓여 먹으려고요. 혈액순환에 좋다고 해서 무작정 먹는 거죠. 너무 좋대요, 혈액순환이. 이제 날도 선선해지고 하니까 물 끓여서 먹어보죠, 뭐. 뭐야, 그거야? 이거? 나무? 이거? 나무? 이거 야간문이야. 야간문? 너 야간문 알아? 야간문으로 술 만들지 않나? 술 만든다고 그러지. 정력에 좋대잖아. 근데 여자한테 더 좋다는데? 뭐 어떻게 알았어? 나? 주워 들었어. 엄마한테 들었겠지. 그렇겠지. 야, 어서 딴 데서 들었건 마냥 얘기해. 이게 어디 있었어? 이거 엄마 눈에 딱 이게 보였지. 대박. 역시 눈도 밝고. 그러니까 엄마는 이게 글라물 눈썰미가 있어. 그래요. 엄마 차 타고 가면서 너 맨날 세희야 저기 망초 있어. 세희야 저기 가시상추. 어머 저 왕보대빼기. 차 타고 가면서 그냥 안 가지. 자, 40시간이 최고네요. 55도로 40시간 말려볼게요. 바싹. 자, 이제 와 비수리 야간문이 다 말랐어요. 이거 물을 제가 끓여볼 거예요. 자, 이 정도만 자 넣어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한 팔팔 끓여볼게요. 색깔이 어떻게 변하는지. 지금 야간문 그 비수리를 주전자에다가 한 주전자를 끓였거든요. 근데 가게 예쁜 잔도 없고 이거 여기 공기에다 따라 볼게요. 여기 약간 붉은 빛도 도네요. 이거 비수리 물 끓인 거예요. 저 이거 마셔볼게요. 이렇게 됐어요. 향이 좀 있네요. 혈액순환 잘 될까요? 혈액순환 잘 된다고 해서 지금 끓여서 먹어보려고 하는 건데 이거 냉장고에다가 시원하게 해놓고 하루에 두세 잔씩 그냥 갈증날 때 좀 마셔볼까 해요. 그렇게 진하지도 않고 그냥 향긋한 향이 약간 있으면서 마시기 거북스럽질 않네요. 건강해지겠죠? 저 물통 준비했거든요. 이 물은 제가 끓여서 좀 식힌 거예요. 여기다가 이렇게 병에 넣어서 냉장고에 넣고 시원하게 그냥 마실래요, 저는. 자. 제가 들판 다니다가 어떻게 비수리를 발견한 바람에 지금 이 비수리 야간문이라고 하는 거를 제가 잘라다가 말려서 지금 물을 끓였는데요. 혈액순환에 좋다고 하니까 잘 먹어볼게요, 여러분.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